네, 인천시가 탈석탄 동맹에 가입했습니다. 최근 박남춘 인천시장은 대체 매립지 후보지를 발표하는 자리에서 영흥도를 화력발전으로부터 해방시키겠다고 강조하기도 했는데요. 예, 스튜디오에 나와 있는 취재 기자와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예, 이재필 기자, 인천시가 가입한 탈석탄 동맹, 이게 뭔지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탈석탄 동맹은 이제 석탄을 사용하는 에너지 발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이제 노력하는 전 세계 국가와 지방 정부 그리고 단체의 모임입니다. 지난 2017년 유엔 기후 변화 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영국과 캐나다의 그 이제 주도로 창립이 됐는데요. 현재 111개의 국가와 지방 정부 그리고 단체가 가입돼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충남과 서울, 경기에 이어서 인천까지 이렇게 네 곳이 모두 가입해 있습니다. 네, 인천시는 지난 26일에 가입 선언식을 열었죠. 네, 맞습니다. 26일 송도 G타워에서 가입 선언식을 열었습니다. 그 탈석탄 동맹 주도국 자격으로 주한 캐나다 대사 그리고 주한 영국 대사가 참석을 했는데요. 인천시는 이날 석탄 화력 발전 신규 시설의 설치 금지와 탈석탄 정책 추진,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 생산 시설과 친환경차 보급 확대, 그리고 마지막으로 영흥 화력 발전소 조기 폐쇄와 LNG 전환을 약속을 했는데요. 박남춘 인천시장은 특히 문재인 대통령은 2050년 탄소 중립을 선언했다며 그 기조에 맞춰 인천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 중 30%를 내뿜고 있는 영흥화력발전소의 조기 폐쇄 및 LNG 전환 등을 위해 노력하고 한다라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예, 영흥화력발전소를 좀 조기에 폐쇄를 해야 한다, 이렇게 강조를 했는 건데요. 예, 박남춘 인천시장이 영흥화력발전소의 폐쇄를 언급한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잖아요. 네, 맞습니다. 지난 12일 이제 인천시가 대체 매립지 후보지를 발표했죠. 대체 매립지 후보지로 영흥도가 선정이 됐는데 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굉장히 거셉니다. 그 특히 주민들은 영흥화력발전소 때문에 지금까지 피해를 입어왔는데 이제는 매립지냐라면서 이제 하소연을 하는 그런 상황인데요. 예. 이때 박남춘 인천시장이 영흥도를 영흥화력발전소로부터 해방시키겠다라고 이렇게 발언을 합니다. 당시의 인터뷰를 직접 한번 보시죠. 인천형 뉴딜, 특히 그린 뉴딜 추진을 통해 인천 역시 친환경 도시로 거듭날 것임을 선언했고, 탈석탄 동맹 가입도 선언했습니다. 선언으로 그치지 않겠습니다. 영흥을 화력발전으로부터 완전히 해방시키겠습니다. 정부와 긴밀히 협의하여 단계적으로 석탄 없는 친환경 섬을 만들겠습니다. 네, 박남춘 인천시장의 인터뷰를 함께 보고 왔습니다. 영흥 화력발전소를 종료시키겠다 이런 입장인데 현재 상황은 좀 어떻습니까? 단기간에 이루어지긴 좀 쉽지 않아 보이는데요. 네, 맞습니다. 현재 영흥화력발전소에는 모두 6기의 발전기가 지금 현재 가동 중에 있습니다. 예. 이중 2004년 준공된 1, 2호기가 오는 2034년 이제 폐쇄될 그 예정인데요. 발전기의 수명이 30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에 맞춰서 34년으로 지금 예정이 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그런데 인천시는 2030년, 그러니까 4년을 앞당겨서 1, 2호기를 조기에 폐쇄해 줄 것을 산업통상자원부에 건의한 상황이에요. 그런데 영흥화력 측은 2034년까지 사용을 하고 이후에 LNG로 전환해서 운영을 할 뜻을 밝히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 그리고 그러니까 1, 2호기가 조기 폐쇄될지는 일단 지켜봐야 한다라는 그런 이야기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게 3에서 6호기까지 이제 4개의 발전기가 남아 있잖아요. 3, 4호기는 2009년, 5, 6호기는 2014년에 준공이 됐습니다. 앞서 수명이 30년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예. 그러니까 5, 6호기까지는 이제 폐쇄를 계산을 단순하게 해보면 2044년은 가야 폐쇄할 수 있다라는 이런 계산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흥 화력발전소의 영구 폐쇄까지는 아직 갈 길이 굉장히 먼 그런 상황입니다. 예, 영구 폐쇄까지는 아직 갈 길이 멀다고는 하지만 이 지역 환경 단체에서는 인천시의 이번 탈석탄 동맹 가입 일단은 환영을 좀할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우선 환영한다는 그런 입장이에요. 하지만 실질적인 탈석탄을 이루려면 정부 그리고 지방정부에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실천을 해야 한다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화석 연료를 주로 사용하는 한국의 이제 산업 구조를 바꿔야 한다고 강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예. 그리고 이를 위해서 인천시에서 할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찾아야 한다. 라는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중 대표적인 게 바로 탈석탄 금고 선언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지자체들은 예산을 다루는 이제 은행을 이제 금고로 선정을 합니다. 인천시의 내년도 본 예산만도 11조 9천억 원인데 막대한 금액이죠. 예. 때문에 은행들은 이제 지자체의 금고 선정이 되기 위해서 각별한 공을 들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환경단체는 탈석탄 사업에 투자를 하는 은행을 예, 지자체의 금고로 선정을 해야 한다라고 이제 강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장정구 인천녹색연합 정책위원장의 이야기를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그러니까 많은 재정이 결국에는 사회를 움직이는 기본적인 돈이 되는 거잖아요. 인천시 재정이. 그 투자를 할 때 탈석탄과 관련된 곳에 투자를 하게 하는 게 필요한 거예요. 산업계가 이제 그렇게 바뀌어 가는 거거든. 그게 바로 탈석탄 금고를 선언을 해라. 이런 주장을 단체들이 하고 있어요. 네, 인천시가 친환경 자원순환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이번 탈석탄 동맹도 성과를 낼 수 있기를 기대해봅니다. 지금까지 이재표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